장두식 작가입니다. 노력하는 K-POP 가수들을 통해서 금년은 한국 문화를 알게 돼. 예, 이 이야기는 또 프랑스에서 M카운트다운 첫 유럽 공연을 했고 싸이 등 10개 팀이 참가 2만 명이 떼창, 옷반 강남스타일 따라 하면서 말춤, 코로나에도 K-POP 성장, 성숙한 장르라고 하는 거 소제목도 있습니다만, 예, 제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K-POP 가수들을 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수 있어요. 15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서부 교회 낭테르에 있는 유럽 최대 공연장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 앞에서 만난 스페인 여성 페어 씨는 K-POP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. K-POP 가수들이 연습생부터 부단히 노력해 데뷔 후 인기를 얻기까지 지켜보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한국인 문화를 알게 됐다는 얘기다. CJ ENM이 이날 개최한 K-POP 차트 프로그램 M카운트다운 첫 유럽 공연을 보러 스페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왔다는 페어 씨는 강렬한 춤과 노래,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강렬하고 아주 창의적인 느낌이라는 거 받았다고 했다. 이날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 한 2만 2천여 명은 공연 3시간 동안 저마다 응원하는 K-POP 아이돌의 응원봉 조명을 알록달록하게 켜서 흔들면서 떼창을 하고 포인트 안무를 또 따라했다. 공연에서는 싸이를 비롯해 NCT 드림, 몬스타엑스, 유닛인 션우 그 형원, 샤이니 태민 등 10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. 특히 싸이는 2012년 에펠탑 앞에서 약 2만 명과 강남스타일 플래시 몹을 선보인 지 11년 만에 프랑스 무대에 섰다. 공연 피날레를 장식한 그는 한국을 제외하고 케이팝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프랑스다.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했다. 그가 강남스타일을 부를 때 공연장 관객이 거의 모두 일어나 후렴구, 옷반, 강남스타일을 한국말로 따라하며 말춤을 췄다. K-POP 팬들은 아이돌을 통해 한국 문화는 물론 한국의 지방 도시까지 속속들이 아는 모습을 또 보였다. 이번 공연이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하자 프랑스 대학생 리벤스 씨는 BTS 멤버 지민과 정국이 부산 출신이라면서 부산을 잘한다면서 웃었다. 프랑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K-POP을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안정된 장르로 보고 있다. CJ ENM과 이번 공연을 통해 함께한 AEG 아르노 미오스만 상무는 유럽에서 가장 큰 K-POP 시장인 프랑스에서는 이제 음악을 넘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K-POP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기에도 프랑스에서 성장했을 정도로 성숙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고 소개했다. 그는 현지 대행 미디어를 통해 K-POP이 더 알려지면 온라인 중심 팬덤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까지 하기도 했다.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조우나 특파원이 보낸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